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유튜브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두 화에 이어서 슈퍼메이저먼트 제품군 미니 시리즈 3부에 해당하는 온도 트랜스미터 ST500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제품이에요. 안에 매뉴얼 들어있고 제품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4개씩 팔아야 되나? 하나만 팔면 매뉴얼은 어떻게 되지? 뭐 아무튼 저희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그 던지면 터지는 폭죽 있잖아요. 그 콩알 타는 같이 생겼습니다. 자, 요거가 이제 또 뭐 하는 제품이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이게 칠판을 해놓으니까 조명이 다 빛나네. 우리 스폰서리가 몇 개인지 다 공개가 되네, 이거. 근데 굳이 제가 이 칠판을 뒤에 핀 거는 뭐 약간의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싼 돈으로 주고 산 칠판을 한 번도 안 쓰면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나마 이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온도 트랜스미터라는 게 어디에 쓰는 제품이냐면은, 저희는 이제 계측기지 않습니까? 계측기에는 센서가 들어가죠. 이거 보이나? 거꾸로 보이네. 이거 잘 보이게 확대 좀 해주시고, 좌우 반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유식하게 영어로도 쓸게요. 저희 이제 환경 계측을 할 때는 다양한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뭐 압력 센서, 가스 센서 많은 것들을 쓰고 있는데, 센서라는 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환경의 변화를 감지해서 반응을 하는 물체들을 센서라고 합니다. 서머커플 센서라고 하면은 두 전극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밀리볼트 전압 신호를 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센서예요. 그 다음에 자주 쓰는 온도 센서가 PT100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온도가 변할 때 이 PT100이 갖고 있는 저항값이 일정하게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 센서입니다. 이거는 저항을 측정해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다가 이제 화학 공식을 다 쓰긴 뭐하지만, 저희가 요번에 자주 예로 드렸던 가스 센서들은 그 양쪽에 있는 전극이 가스에 닿았을 때 산화하고 환원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전하량을 측정을 합니다. 전하량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떠한 특정한 환경에서 각각의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센서라고 합니다. 그럼 이 트랜스미터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온도를 측정한 거를 어떠한 기계, 뭐 전광판이 되었던, 이거를 조작하는 PLC가 되었던, 그 신호를 전달을 해가지고 얘가 반응을 하는 게 몇 도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트랜스미터라는 거는 바꿔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스펠링 틀리면 엄청 급하겠네. 측정할 수 있는 단위로 바꿔준다는 것이 트랜스미터입니다. 즉 요 홍알탄만한 데다가 뭐야 이거 큰일나네. 온도 센서를 연결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물질의 성질이 발생시키는 신호를 가장 많이 쓰는 4에서 20mA로 변환을 시켜주는 장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트랜스미터라고 검색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오실 분들한테 이걸 설명하는 것도 얘기가 아니지만, 혹시 또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예 뭐 K-POP 아이돌 댄스 같은 거 보시다가 이쪽으로 흘러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요 지난 화에서 설명드렸던 이렇게 아무 온도 센서나 꽂아도 원하는 값으로 디스플레이 되고 로깅이 되는 이렇게 R9600 같은 훌륭한 제품을 이미 사용 중이시라면 굳이 트랜스미터는 필요 없죠. 근데 이렇게 대단한 제품을 모두 갖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온도 센서를 바로 PLC로 보낼 때 이렇게 커다란 기계 없이 1대1로 보내려고 할 때 온도 센서를 여기다 연결을 해서 여기서 트랜스한 신호값을 PLC나 기타 기계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저렴한 장치입니다. 사용법을 바로 이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언제나처럼 만만한 우리 서머커플 타입의 서머커플 K타입 온도 센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메뉴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요거는 오로지 온도 센서만을 위한 트랜스미터예요. 1, 2, 3번 단자가 있는데 PT100인 경우에는 1, 2, 3을 모두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본사에 문의했더니 그냥 폼으로 달려있는 단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변환을 시켜가지고 넘겨주기 위해서는 얘 자체에도 전원이 공급이 돼야 돼요. 자, 연결을 해볼게요. 보통 흰색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요 센서 같은 경우에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 꼭 문의를 해서 극성 확인이 극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뭐지요?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전원을 한번 공급을 하고 측정도 한번 동시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근접 촬영 화면을 보시면은 12V를 공급해서 전원을 켰고 이 온도 센서의 반응에 의해서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지금 6.06mA라는 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온도 센서가 올라감에 따라서 아마 전류값이 올라가겠죠? 보이시나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주는 전류값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 나오는 전류 신호를 PLC나 전광판에서 해석을 해서 측정하고 있는 온도값을 다시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표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 전압 신호를 서머커플이 주는 온도 센서에 대한 신호를 기계에 꽂아가지고 체크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이렇게 온도 트랜스미터를 연결을 해서 신호를 공용으로 쓰는 미리암페어 4에서 20mA 신호로 바꿔 주셔야 줄 수 있는 기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뭐 매뉴얼 보시면은 이렇게 서머커플 타입의 센서 결선하는 법, 저항 온도 센서 결선하는 법 나와 있고요. 여기 전압 공급 되고 있고요. 이제 근데 별도로 그 신호를 출력해주는 단자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2와이어 루프 결선만 가능한 모델이라는 점. 이게 또 다시 칠판 피기가 귀찮으니까 2와이어 결선에 대해서는 여기 한 이쯤에다가 이미지로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2와이어 결선이라는 거는 전원 공급과 나오는 신호 출력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결선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매뉴얼 잠깐 읽어보면은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스펙이 그 다음에 이러한 종류의 온도 센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T100은 자주 봤는데 요 구리 온도 센서는 자주 보는 타입은 아닌데요. 아무튼 구리 온도 센서도 사용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종류의 서머커플 타입과 이것도 흔히 보지 못하는 초고온의 서머커플 타입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온도 센서가 어떤 센서냐에 따라서 이거를 세팅을 바꿔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문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온도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를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출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트랜스미터도 여러 개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온도 센서도 다양하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판매하는 요 데이터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확대 화면으로 한번 보실게요.
그냥 흔해 빠진 USB 미니 오타이 케이블처럼 보이지만, 요 부분에 이거 이 ST500을 세팅하기 위한 보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시겠지만 전용 케이블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것도 한 돈 5만 원 하고 있는 돈 5만 원 하는 걸로 아는데 요 전용 케이블도 한 5만 원 정도 해요. 근데 하나만 사실 때 이 케이블을 쓰시면 배보다 배꼽이 될 수 있으니까 최소 4개 정도는 같이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워낙 간단해서 잠깐만 프로그램 화면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케이블을 여시고 뚜껑을 여시고 케이블을 꽂으신 다음에 케이블을 구매하실 때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법 안내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기계를 연결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그럼 먼저 지금 어떤 타입의 센서를 쓸 건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데모를 갖고 있는 건 K타입 센서고요. 그러면은 K타입이라는 센서의 성질에 의한 기본값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이 OK 버튼을 눌렀다가 많이 실수를 했는데 여기 OND? 이거를 눌러야지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팅이 됐다고 나와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OK가 불러오기고요. 이 OMND가 이제 저장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연결되어 있는 센서를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를 누르면 아까 저희가 그 아날로그 측정기로 측정한 전류값이랑 비슷하게 나오죠. 이 퍼센테이지는 전체 측정 범위 중에 어느 정도 전체 전류값 중에 몇 퍼센트쯤 와 있다 이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뉴로 고정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콜드 스타트 스미트. 이거는 더 자세한 이론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온도 센서를 주로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거의 다 아실 테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5mA 나오는 거를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별거 없죠. 근데 온도 센서 한번 다시 하면 지금 컴퓨터 소프트웨어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시 바뀌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실 온도 센서를 세팅을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신 다음에 측정값에 이상이 있으시면은 아래 있는 메뉴에서 고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끄면 됩니다. 간단하죠? 요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동안은 이 USB에서 전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원 공급을 해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뭐 요 제품은 사실 온도 트랜스미터를 다루는 분들이면은 거의 다 보신 모양일 거고 대단히 설명해 드릴 것도 없어가지고 굳이 간략한 이론과 프로그램 사용법까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굳이 이 제품을 이제 들고 나온 이유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에 이 온도 트랜스미터를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게 또 얼마나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우리 슈퍼메이저먼트의 감성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매뉴얼에 나오지만 이렇게 케이스도 아마 이게 국제 표준의 사이즈일 거예요. 이렇게 케이스를 설치를 해서 전원선과 센서선을 이렇게 아래 넣고 이제 넣고 케이블을 씌워서 이렇게 탐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도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금 정도 빌려오긴 했는데 사실 뭐 이 서머커플 센서 반응하는 것만 봐도 이 제품 얼마나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인지는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할 거 없네. 이거 하나하나 세팅해서 판매하면 귀찮아지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셨다가 최소한 4개씩은 사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 이 케이블도 같이 구매를 하시면은 사용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화에 이어서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이제 다음 촬영에서는 우리 슈퍼메이저먼트 미니 시리즈 4부작 마지막 제품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링크 아래 있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